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은 양승태 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한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컴퓨터 장치를 분해하고 인쇄물 등을 모두 없앴습니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나흘이나 검토한 뒤 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이 증거가 사라지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지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자리에선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법관 독립을 보장하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맥입니다.